그러나 당당해지자 마음을 고쳐먹은 후 옷을 벗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수영에 도전했다는데, 장애를 입다 보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교복감이나 이렇게 좀 나서고 싶었는데 좀 지 마음이 울적해 했었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영을 해야 되겠다고 남한테 보이고. 그리고 아저씨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철인 3종 경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기진했어. 나와서 딱 그냥 좀 감동받죠. 내 스스로. 또 한 번 자신의 벽을 넘기 위해 선 자리. 아저씨에게 장애는 무시할 순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 몸을 풀어도 어쩔 수 없는 모양. 떨려. 떨려. 난 떨려 죽겠어. 괜히 떨릴 것이 내한테 얘기해 줬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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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응원 속에 출발선으로 향하는데 긴장감을 내려놓고 아저씨는 오늘도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다행히 출발은 순조롭다. 자기하고 싸우고 그래야 또 나중에 더한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혼자만의 싸움. 그런데 중간쯤에 멈춰서버린 아저씨. 잠시 숨을 고르고 또다시 물살을 가른다. 그 안타까운 모습에 지켜보던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무사히 수영을 마친 아저씨.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달리기 시작한다. 숨 가쁘게 달려 다시 만난 부부. 이 때문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 긴장감 속에 자전거 경기가 시작되고. 화이팅! 화이팅! 아내의 응원으로 힘차게 페달을 구르고 친구에 태어나서 행복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살아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봐요. 빗속을 달리는 아저씨는 지금 행복하다. 온다. 드디어 골인 지점에 모습을 나타내고 자, 111번 지금이야 기분 째지죠. 산내 반은 내가 조금 이기는 거야. 그런 느낌. 일곱 번째 메달을 목에 건 아저씨.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이 완주의 목표로 삼아서 내 나이에서 한 1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70대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철인 대영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양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저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영도 그렇고 자전거 경주도 그렇고 양팔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겠죠.
더욱이 아저씨는 그 심각한 상처를 입은 후에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는데요. 다치고 넘어지는 게 두려울 법도 한데 끊임없이 도전을 멈추시지 않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대영 씨의 그 최종 목표는요. 철인 3종 경기를 100회 완주하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7번 했으니까 앞으로 93번.